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남인매수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성향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시면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GT들은 좀 어떤 사람들인가요? GT는 되게 다재다능한 띠로 볼 수 있는데요. 환경 변화에 적응도 잘하고 신중한 면도 있고 단체 생활에 적응도 잘하고 또 어디에 속해도 뒤처지지 않는 띠입니다. 가끔은 내 주관이 뚜렷해서 남들한테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. 인연수에 따라서 운이 뺏길 수도 있고 복이 따를 수도 있는 띠입니다. 그러니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GT분들 올해 하반기에 총 운세를 좀 보면 어때요? 요것도 참고만 하셔야지 띠로만 봤을 때예요. 25 병자생, 37에 갑자생, 49에 임자생이 있는데요. 상반기에는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이동수가 있고요. 또한 마음이 앞서서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무리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또한 안정적으로 가시길 권장해드리고 싶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구입 시 문서를 뭐 새로 새 문서를 잡았을 때 무리한 대출을 진행하는 건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. 그럼 기본에 좀 충실해라 그 얘기인가요? 그렇죠. 현재 하는 일에 만족을 하되 욕심을 내지 말라? 그렇죠. 요 느낌인 거네요? 그런 느낌이에요.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연애로 쪽으로 보면 하반기에는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할 수 있어요. 이럴 때일수록 남녀 간의 다툼이나 조금 이별수가 같이 따라올 수 있으니 조금 이거는 주의하시길 바라고요. 건강 쪽도 요새 관심이 많은데 건강 쪽으로 보면 현재 건강하셔도 뭐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같은 거를 미리미리 예방을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건강운은 신호등의 노란불이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꾸준한 관리, 운동은 생활화 하시길 바랍니다. 코로나19 때문에 좀 외부 활동하는 게 조금 제한들이 돼 있잖아요. 그렇죠. 코로나가 언제쯤 좀 종식이 될까요? 코로나는 저도 지금 조심을 하고 있는 편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. 이거는 시간이 한 몇 년은 걸릴 것 같고 내년까지도 이 코로나는 꾸준하게 없어지지 않는 걸로 보이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회 경제라든가 뭐 생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예전이랑 차이가 많아질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이런 주변 환경들도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. 사실 바뀌고 있고 뭐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뭐 외출한다든가 뭐 일적으로도 많이 바꾸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바뀌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난리잖아요.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있는 분들까지 생활 자체가 틀려지고 직업에 따라서도 틀려지고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직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요렇게 보여요. 제가 봤을 땐 신규 직종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촬영할 때 이렇게 좀 한 3m, 4m 정도 거리를 두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네, 마스크 쓰고 촬영할까요? 네, 아니요. 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되고 거리 두기 촬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마무리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